안녕하세요, 훈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하얗게 돋보이지만 않으면 참 얼마든지 숨어 있을 만한 놈인데, 예? 지치입니다, 지치. 싹대가 두 개예요, 두 개. 하나는 벌써 생을 마감했고요. 하나는 겨우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은 어제 지인분께서 부탁하신 삽초를 좀 캐려고 왔는데, 아, 삽초가 안 보이네, 안 보여. 뭐, 전에 관심 없을 때는 그렇게 잘 보이더니만, 참. 일단, 계속 둘러보겠습니다. 삽초를 좀 채집하러 왔는데, 지치만 보이네요, 지치만. 아, 싹대가 말랐지만은 그래도 아주 굵어요. 자, 이게 햇빛을 이렇게 살짝 들어오니까 맑게 빛나는데 지금 카메라에는 잘 잡히지가 않네. 아, 뽀얀 게 진짜 좁쌀보다는 크고, 아, 진짜 이쁩니다. 이뻐요. 삽초를 찾아서 계속 갑시다. 아, 능선 올라와 가지고 방향을 어디로 잡을까 하고 고심하던 끝에 한 발짝 내딛었는데 영지버섯입니다. 영지버섯. 이야, 진짜. 아, 이만큼 크기도 힘든데 말입니다. 다른 건 다 요만한데. 자,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. 얘는, 아유, 뭐 말라가지고 바싹 말랐네. 아주 새까맣게 바싹 말라가지고 떨어져 있고요. 야, 이것도 영지인데, 아, 이 뿌리가 잘 붙어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싹 말른 게 떨어져 있죠, 여기. 아유, 여기도 있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튼튼하게 잘 붙어있는 놈인데, 야, 아, 요거 아깝습니다, 요거. 뭐 어쩔 수 없죠, 뭐, 그냥. 듣고, 어디. 아, 또. 아, 요것도 뭐 건드리니까 그냥 뚝 떨어지네. 아유. 바싹 말랐는데, 한번 분질러 볼까요? 야, 바싹 말라가지고, 안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야. 아. 내용물이 없어요. 요거는, 요거는 딱딱하게 좀 붙어 있는데, 요것도 없고, 요것도 뭐, 아주 바싹 말랐네요. 요것도 잘 붙어 있고, 요 큰 놈도 잘 붙어 있고, 아, 영지가 요렇게 나 있습니다. 아, 땅바닥을 쳐다보니까, 보이네요. 그래요. 영지였습니다. 이쁜 영지. 한겨울에 올라오니까, 아, 숲이 내부가 다 보이니까 그거 하나는 참 좋습니다. 저 건너편에 좀 전에 궁뎅이 허연 노루가 두 마리가 뛰어갔는데,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참 좋습니다. 여기는 전부 참나무 군락지입니다. 참나무 군락지. 참나무만 그냥 수두룩 빽빽 서 있습니다. 아, 중간에 소나무가 두 그루가 딱 서 있네요. 중간에 소나무 두 그루. 힘들겠다. 참나무 틈에 끼어서. 아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. 오늘 정도 좀 헤매고 내려오다 보니 뭐 거의 길인데까지, 도로인데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. 그래서 뭐 볼 것도 없고 하니까 오늘 영상 이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
편안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